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봅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여러 가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주님 귀한 말씀으로 주시옵시며 기쁜 성탄, 축복의 성탄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와서 순서하신 분들 너무 다 잘하시고 감사하고, 또 우리 세계 최고의 바리톤 우리 주의자가 나와서 솔로도 하시고 연주도 하시고 여러분 율동도 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소식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것, 아주 크고 위대한 사건이지요. 그러나 아기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이상 더큰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큰 기쁜 소식으로 받아주시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런 기쁜 소식이 이 성탄절 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인류의 역사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을 것이고 악육강생이 있을 것이며 지옥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은 눌리고 억울하고 한스럽게 사는 그런 세상이 되며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큰 나라들이 조그만 모든 백성들을 다 지배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참 평화의 길, 삶의 길,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래도 이따만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세상도 다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인간관계도 모든 교회도 어떤 기관도 가만히 보면 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모체가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주시고 서로서로 힘을 얻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삶이 어려워도 내가 얼마나 저 고척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구나. 아,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는구나. 가정이 사랑으로 넘치는구나. 내 삶의 모든 인간관계나 모든 삶 모든 것들이 사랑의 아름다운 결정체구나. 이렇게 느끼고 사랑을 느낄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쁨과 힘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소생될 줄로 믿으시기를 사랑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악수합시다. 성탄은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이상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기에의 성자라고 얘기하는 다이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가 이 나병 환자가 있는 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미앤이라는 이 성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길 하나님 나에게 문둥병을 주시옵소서. 내가 문둥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문둥이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결국 다미에는 자기 스스로가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아, 자기가 문둥병자가 된 것이 자기에게 이상하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저들과 함께 할 수 있구나. 저들의 슬픔과 고통과 모든 것을 내가 쉐어할 수 있구나. 내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이제 저들에게 증명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이앤이라고 하는 성자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문둥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문둥이로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문둥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문둥병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아,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의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의 몸과 마음과 정서 육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었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이 올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의 결정체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평화의 기쁜 소식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기가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내 마음의 평안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자로 새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3세를 산 철학자 다 아시는 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교수님이시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103세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두 가지를 잘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103세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첫째는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욕심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욕심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마음의 갈등도 없고 마음의 쟁투도 없고 늘 감사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이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나 자신에 대한 욕심,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 내 자신에 대한 욕심,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우리의 마음의 불평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의 안정된 마음이 없어지고 사랑의 마음보다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원수 맺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신됨을 절대자의 그런 이치에 있는 그분이 이 땅의 말구유에 냄새나는 곳에 가장 낮은 자리에 욕심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욕심이 없음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온전히 차지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모양의 욕심과 어떤 모양의 어떤 것도 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다, 욕심을 다 버리셨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가시관을 쓰시면서 그 창피를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두 번째는 남에게 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에게 욕하지 마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욕해야 말로만 욕해야 욕입니까? 속으로 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앞에서는 지지 웃고도 뒤에 돌아서서 욕하는 경우 혹 있지 아니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욕하는 마음, 남을 질투하는 마음, 선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이 다 언밸런스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넘쳐서 모든 형제 자매와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가장 좋은 소식은 뭐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탄생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말구위에 비천한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선교 사역을 볼지라도 늘 참 저 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창녀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세상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늘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 가운데 성탄이 되면은 자기는 꼭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대. 자기는 전도지 하나에다가 돈 20불씩 넣는데 20불, 10불 넣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좀 불쌍하다 보이는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준대. 그런데 더 그것이 나중에 합계로 보면은 몇천불이 된대. 돈이 좀 있는 분이지. 그런데 그것이 자기한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아, 나도 예수님께서 이 성탄에 오셔서 나에게 기쁨을 주신 것처럼 나도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그만의 기쁨을 헌사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되면은 자기는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선교지,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자기가 찾아가서 전달하며 기쁨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만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어서 아 크리스마스 날은 그 일을 하고 나면 내가 천국 간 기분이다 말이에요. 얼마나 내 스스로 감사하고 기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베델 교회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베들레헴 한밤중 세상의 빛으로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속죄의 짐을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무서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 오늘 이 성탄주일에 뉴욕 베델재단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흩어지는 당신의 자녀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